네,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특별법 중에 399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민사특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권은 우리 민법에 저당권, 유치권, 질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담보권이 가등기 형태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 담보도 포함하는 거죠. 양도 담보뿐만 아니라 매도 담보도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다. 양도 담보다라고 하는 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거고요. 매도 담보다라고 하는 거, 이건 좀 주로 이제 환매 특약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지금 매도 담보에 포함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담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먼저 담보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들은 어떤 것들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그러면 청산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핵심 내용이 이 청산 절차죠. 청산 절차는 우리 경매를 실행하는 법도 있어요. 이 공적 실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요, 공적 실행으로서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은 다 저당권과 똑같이 취급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요, 경매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사적 청산으로서 귀속 청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귀속 청산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했다.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상태다라고 하니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했으니까 그냥 본등기 청구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니까 청산금 지고 주고 그냥 소유권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귀속 청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사적 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청산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죠. 이 청산 절차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가 이제 주로 핵심 내용인 거죠. 자, 여기서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과 가등기 담보권은 뭐 어떤 게 다르냐라고 하니까, 저당권과 가등기 담보권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등기 내용이 달라요. 등기 내용이 다르고 그 실행 방법이 다르다라고 해서 등 실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다예요. 저당권과 등실 같다. 등기 내용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의하는 것이고, 실행 방법이 경매 아니면 귀속 청산을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저당권과 효력이 똑같다. 그래서 귀속 청산 절차, 이게 주로 이제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 399페이지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 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그래요. 담보 목적으로 등기를 하는데, 담보 목적이다.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담보 미리 가등기해 둔다. 나중에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미리 가등기해 둔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전세권이나 저당권 취득, 그다음에 질권 취득을 목적으로 가등기 담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이런 것들은 미리 뭐,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리 해주겠다라고 해서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가등기 담보는요, 가등기를 하는데 지상권 취득을 위해서, 기타 무슨 뭐, 물권 취득을 위해서, 기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이런 걸 취득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담보 목적으로, 담보권 취득을 위해서 담보 목적에 가등기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저당권이라든지 질권, 이런 것들은 담보권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전저질, 전부 저질인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권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전저질, 전부 저질이다. 이렇게 좀 암기해 두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이제 그 5번의 전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가등기 담보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이 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 담보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그래,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경매를 하든 사적 청산이든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은 일단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돈을 빌려준다 그런 얘기죠. 돈을 뭐 2억 원을 이렇게 빌려준다. 빌려주는데 얘가 제공한 담보 가치가 있어요. 이게 5억이란 얘기죠. 이 5억이라고 하는 담보 목적물이 자, 우리 을이 갑에게 빌려준 2억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보다 이게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빌려준 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보다 이게 크든 안 크든 기간이 되면 무조건 뺏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 뺏어가지 못하고 이게 더큰 경우에는 반드시 뭘 거쳐라는 얘기예요. 이 청산 절차를 거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청산 절차를 거쳐라는 얘기는 뭐 변제 기일에 청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청산은 무효로 하게 되는 겁니다. 또이 법에서 정해진 청산 절차 없이 담보 목적 부동산을 처분해서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법을 위반했으니까요. 경매 실행 시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 가등기권자는 매각 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경매 실행이 된다. 이꼭뭐 귀속 청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경매 절차에 의해서도 권리 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도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채권 신고를 해야만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즉 양도 담보한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담보 설정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그래요. 가등기 담보 설정돼 있든 양도 담보 설정돼 있든 등기 내용하고 실행 방법만 다르지 나머지는 저당권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돼 있다. 저당권 설정돼 있어도 채무자가 목적물 사용 수익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5번에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 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가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권리 취득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 실행. 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 귀속 청산이거든요. 예, 틀린 건데요. 일단은 변제 기일이 됐다. 그리고 결산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담보권 실행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통지의 상대방인 채무자 등이 여러 명이면 모두에게 실행 통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청산금을 통지해 주는 거야. 청산금이 얼마다라고 하는 걸 통지해 주는데 모두에게 통지해야 되고 일부에 대해서 통지가 들어가게 되면 통지로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담보권 실행 통지는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모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기도 누락이 되면은 이는 무효입니다. 청산금 평가액과 이를 살처하기 위한 근거로서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평가액을 명시해서 통지해야 된다.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평가액이 뭡니까? 채권자가 받을 돈인 거예요. 채권자가 받을 돈이고, 그다음에 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이 얼마냐? 감정평가액이 5억이고, 내가 받아야 될 돈은 2억에다가 이자를 합산하니까 5천만 원이다. 그럼 2억 5천이 되는 거죠. 그럼 2억 5천을 갑이 을에게 갚아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안 갚으면 변제기일에 을이 갑에게 야, 이 목적물은 5억이고 내가 너에게 받아야 될 돈은 2억 5천이니까 내가 너한테 2억 5천만 추가적으로 더 주고 2억 5천만 추가적으로 더 주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라고 통지하는 걸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목적 부동산의 채권자의 주관적 평가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청산 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이 목적물의 가액 평가는 감정 평가사 등에 의한 감정 평가도 가능하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평가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 가액은 5억짜리인데 얘가 잘못 판단해서 6억으로 판단할 수도 있죠. 실제 가액은 5억인데 얘가 잘못 판단해서 4억으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얘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월 이상의 기간이 이의 신청 기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억으로 평가했다라고 하면 자기가 잘못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다툴 수가 없어요. 이건 실제는 5억이지만 6억으로 평가했으면 그냥 6억짜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는 5억짜리인데 4억으로 평가해서 통지가 왔으면 갑이 이의 신청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청산 기간이 진행이 된다. 2개월의 청산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부동산이 둘 이상일 때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이 명시되어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담보 제공된 금액이 5억짜리 하나와 토지 3억짜리 하나가 제시가 됐다. 그럼 내가 받을 돈을 여기서는 2억을 받을 거고 여기서는 1억 원을 받아갈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2억 여기서 1억 그러니까 청산금 평가액이 여기는 3억이 남을 테고 여기서는 1억 받아간다 그러면 2억이 남겠고 청산금 평가액이 여기는 3억이고 여기는 2억이다. 이걸 각각 통지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평가액을 통지하고 통지를 일단 하고 청산금 수익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5억짜리지만 6억으로 평가해서 나머지 금액이 내가 받을 돈 2억 5천 빼고 나면 4억, 뭐 3억 5천 주겠다. 원래는 2억 5천 주겠다라고 통제해야 되는데 3억 5천 주겠다라고 통제했대요. 그랬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 평가했네요. 1억 다시 깎겠습니다.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평가하든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든 그건 네 마음대로겠지만 한번 통지된 금액에 대해서는 스스로 금액을 잘못됐다라고 다툴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엔 답이 그래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문제로 갈게요. 6번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래요.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할 때는 청산금 평가액이 얼마다. 이거 평가액이 얼마고 내가 받을 돈이 얼마다. 이건 이제 피담보 채권액을 얘기하는 거죠. 받을 돈이 얼마다. 이 금액은 얼마다. 그러니까 차액이 얼마라서 너한테 줄 돈이 얼마다. 이 청산금 평가액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할 때 선순위 담보 물권자가 있대요. 그럼 선순위 담보 물권자가 1억이 있다. 그럼 이 1억은 을이 인수해야 되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 물권도 여기서 빼야 되죠. 목적물의 가액에서요. 선순위 담보 물권이 있으면 이건 빼줘야 되는 거고 혹시 후순위 담보 물권자가 있다. 그럼 후순위 담보 물권의 채권액은 필요 없습니다. 후순위자가 배당 요구했을 때 그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미리 갑에게 통지할 때 후순위 담보 물건이 얼마다라고 하는 건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순위자에겐 다시 한번 통지하기 때문에 갑에게 통지할 때는 이건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청산금 평가액이다라고 하는 거 목적물의 가액이 얼마고 이거 차액이 얼마다. 3번에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다. 이거 5억 이거 통지하는 거고요. 혹시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청산금이 없다. 그럼 청산금이 없으면 줄 돈 없다라고 하는 걸 통지해야 돼요. 이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게 통지해 줘야 되고요. 담보 목적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소멸시키려는 채권. 그러니까 5억짜리 하나하고 3억짜리 하나 들어갔고 여기서는 2억 받아갈 거고 여기서는 1억 받아갈 거다. 혹시 3억인 경우에 받을 돈이 이렇게 각각 통지해 줘야 된다. 네,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27의 기출문제였네요. 자,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8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담보 가등기 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아까 후순위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에 반환 즉 배당 요구 얘기하는 거예요. 을이 갑에게 통지한 청산금액이 2억 5천인데 내가 받아야 될 돈이 1억 원이다. 그럼 1억 원에 대해서 내가 받을 돈 1억 원이니까 얘한테 줄 돈 중에서 나에게 배당해 주시오라고 배당 요구하는 거죠.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금액이고요. 물론 선순위자가 있으면 선순위자의 채권 금액도 같이 공제하는 거예요. 또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등기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다. 이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가등기 담보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때는 담보 물권자로서 별채권을 갖는 겁니다. 5번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변제기기 도래하기 전에는 가등기 담보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니죠. 가등기 담보권은 이거예요. 등기 내용과 실행 방법만 다르지 나머지는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저당권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등기 담보권도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9번은 이제 명의 신탁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가 가등기 담보하고 관련이 없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군요. 마지막 시간에 하는 데서 그때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면 11번으로 가겠습니다. 후순위 권리자의 청산금 지급 청구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타당치 않은 겁니다. 일단은 후순위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목적물의 가액이 5억이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받아야 될 돈이 2억 5천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2억 5천이고요. 선순위 담보권자가 1억이다. 그러면 3억 5천이죠. 그럼 얘한테 돌려줘야 될 돈은 얼마일까요? 평가액, 청산금 평가액은 1억 5천이 되겠죠. 1억 5천을 통지하고 난 다음에 후순위자 등에게도 이런 내용을 또 통지해줘야 돼요. 지금 청산금 평가액이 발생했고 청산금 평가액은 1억 5천이다. 그래서 1억 5천이 청산금 평가액으로 통지됐다. 그 통지된 날짜는 7월 1일이다. 그럼 7월 1일자로 통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다 통지해 주는 거예요. 이때 후순위자가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이 1억 원이었다라고 하면 그때 선순위자인 을에게 배당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갑에게 줘야 될 돈 중에서 1억 원은 나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만 저기다 줘라라고 해서 증빙자를 제출해서 배당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후순위자의 배당 요구인데요. 청산금이란 통지 당시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가등기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과 선순위 담보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액을 공지한 금액이다. 담보권 실행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때는 채권자는 지체 없이 후순위자 등에게도 채권액 등을 통지해야 돼요. 줄 돈이 얼마고 그 다음에 얘한테 통지된 날이 얼마다. 왜냐하면 요 날로부터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기간이 이게 청산기간으로 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 수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기가 한번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정할 수 없어요. 수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고요. 가등기 권리자가 후순위자들로부터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받고 그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는 얘가 1억 원의 증빙자료 뭐 여러 가지 자료 가지고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해줬다. 지급한 때는 그 범위 안에서 청산금의 지급 채무는 소멸한다. 그 말은 여기다가 1억 원을 줬으면 얘한테 1억 5천이 통지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1억 원은 빼고 이제 5천만 원만 주면 된다는 얘기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등에 의하여 청산금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이를 공탁함으로써 청산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래, 압류 가압류가 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때 청산 가등기 담보권자 또는 양도 담보권자는 소유권 빨리 취득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때는 청산금을 공탁함으로써 바로 그냥 소유권 취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엔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갑은 을에게 빌려준 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X토지 시가 1억 원짜리입니다. 1억 원의 가등기를 마친 후 병이 X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뭐 여기 보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을이고요. 갑이네요. 갑인데 얼마 빌려줬냐면 천만 원 빌려줬어요. 천만 원 빌려주고 얘가 1억짜리 물건을 가등기 해줬대죠. 가등기 담보로 제공했대요. 그래서 가등기가 됐다. 담보 목적으로요. 그 다음에 후순위자 병이 저당권 설정 등기했답니다. 자, 이런 절차예요. 자, 옳은 거 찾는데요.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아니죠. 피담보 채무 변제와 담보권 등기 말소 의무는 항상 피담보 채무 변제가 선이행 의무죠. 이건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 요거 우리 지난번에 동시행의 항변권 할 때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 이거 예, 반드시 내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이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래요. 가등기 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마쳤다.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을이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얘한테 줘야 될 청산금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천만 원에 뭐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내가 너한테 받아야 될 돈이 얼마야? 2천이었다. 2천이니까 1억 원에서 2천 빼니까 얼마 줘야 된다? 8천만 원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그 사항을 후순위자에게 내가 을에게 줄 돈이 얼마다? 8천이다 라고 통지를 했더니 얘가 나도 을에게 받아야 될 돈이 얼마야? 받아야 될 돈이 5천이다 라고 해서 배당 요구하면 5천만 원 여기다 줘야 되죠. 5천만 원 여기다 주면은 여기다가 3천만 원만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가 배당 요구하기 전에 을이 정에게 8천만 원의 권리를 양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정이 여기다가 확인을 합니다. 너 을한테 8천만 원 줄 거 있다며? 그럼 갑이 확인해 주죠. 8천만 원 줄 거 있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직 청산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때는 병이 5천만 원의 배당 요구하기 전에 얘한테 양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청산 기간 중에. 그래서 얘한테 8천만 원줄거 있다라고 확인해 주고 난 다음에 병의 배당 요구가 있다? 그럼 병의 배당 요구에 의해서 5천만 원 줘야죠. 그럼 결국은 8천만 원줄거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는 3천만 원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을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병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고요. 병은 청산 기간이 지나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엑스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병이 청산 기간 내에만 경매를 청구해야지 청산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두 달의 청산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병도 더 이상 권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정의 취득한 경우에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아니요.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이루어졌다. 경매가 이루어졌으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경매 실행으로 모든 저당권이 싹다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28번 문제가 좀 쉽지는 않았네요. 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28회 문제였죠. 13번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틀린 내용 찾아요. 자, 실제 계약의 내용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원인을 매매 예약으로 표시해도 가등기담보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채권담보 목적으로 실체 권리가 뭐냐를 따지는 것이지 어떻게 표시됐느냐라고 하는 건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 예약으로 가등기를 했는데 실제는 담보 목적이었다. 라고 하더라도 둘 사이의 합의가 담보권 설정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대물 변제 예약과 동시에 가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라는 경우에도 가등기 담보가 된다 그래요. 대물 변제 예약이 뭡니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물건으로 주겠다. 그래요. 그 물건으로 주니까 어떻게 해? 그 물건으로 주기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하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 담보하는 거잖아요. 또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 채권자가 담보 실행 시 청산 의무를 부담하지만 담보 계약에서 특약으로 청산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면 청산 없이 권리를 취득하고 담보 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담보 실행 시 청산 의무를 부담하지만 담보 계약에서 특약으로 청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했대요. 청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했어도 청산 절차에 관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당사자 합의로 배제 특약을 했어도 청산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지 청산 절차 없이 종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4번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가등기 시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것과 같이 법률상 취급하게 된다 그래요. 경매 신청 시에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그 뜻을 채무자 및 후순위 권리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 주고요.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고 나면 지체 없이 후순위자에게 통지된 청산금이 얼마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은 언제다. 왜냐하면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두 달의 기간이 청산기간이기 때문에 그 청산기간 중에 후순위자가 이의제기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통지해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번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일명 집합건물법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집합건물법은 이 법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법 하나가 공인중개사법보다도 법의 양이 더 내용이 훨씬 더 많죠. 공인중개사법 40문제 중에서 아마 법에서 20문제 한 30문제 가까이가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런데 거기서 30문제 나오는 것보다 이 법 하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는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에 관해서는 여기 나오는 몇 개 문제 정도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내용은 그냥 찍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몇 개 문장 정도만 그냥 상징적으로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냥 좀 찍어서 그렇죠. 뭐 한 문제 정도 이거는 공부 효율상 공부 많이 하는 게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틀린 거 찾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다. 그렇죠. 전유 부분의 면적에 의해서 공용 부분의 지분도 또는 대지 사용권의 범위도 결정이 되는 거죠.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과 독립해서 처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성을 띱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띠는 거예요. 전유 부분이 양도되면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도 양도가 되는 것이지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만 별도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쫓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3번 지문은 답으로 참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자, 공용 부분의 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 결의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한동 건물에서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건물이 객관적으로 완성됐다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1번엔 답이 3번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집합건물의 대지 및 대지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집합건물의 대지는 한필 토지이어야 한다. 아니에요. 집합건물의 대지는 한필 토지일 수도 있고 여러 필 토지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한필 토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이 있는 대지는 법정 대지와 또는 규약상 대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전유 부분이 있는 한동 건물이 있는 대지 이거를 법정 대지라고 하고 이 법정 대지와 같이 관리되고 있는 대지를 규약상 대지라고 합니다. 반드시 한필 토지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지 위에 한동 건물이 있을지라도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분할은 금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 사용권일 수도 있다. 그래요. 대지 사용권은 반드시 소유권일 필요는 없어요. 기타 용익권이면 대지 사용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 전유 부분이 있는 한동 건물이 있는 대지 이 법정 대지와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을 했다 또는 임차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해서 같이 사용하는 대지가 있다. 그럼 이건 규약상 대지가 되는 거고 이건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임차권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법정 대지도 지상권 임차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 4번에 부동산 등기법상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 사용권이라 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만 처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대지 사용권만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처분할 수 있고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규약으로 또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특약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가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으로 한번 가시죠. 6번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데요.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전유 면적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단 채무에 대한 우선적 변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우선적 변제 책임이 아니라 관리단에서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하나요. 변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 변제 책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및 전유 부분의 점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는 기관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의 점유자는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전유 부분의 점유자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임차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된다 그럼 맞겠지만 점유자도 포함시킨다 그러면 건 틀린 겁니다. 또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 4분의 3 이상의 찬성. 이거 맞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예요. 관리단은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뭐 굳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답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되죠. 관리단 집회에 대해서는 사무에 관한 보고도 하지만 여러 가지 기타 제안도 여러 가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한다. 그 내용의 핵심이 사무보고다라고 할지라도 정확한 용어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한다고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반드시 관리인을 두어야 됩니다.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아니요. 관리인의 자격에 관해서는 특별히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임차인도 관리인은 될 수 있어요.
또 서면 결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 거절도 가능하다 그래요. 우리 회의 소집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결의는 모두 다 서면 결의 가능합니다. 물론 서면 결의하자라고 하는 건 전원의 동의가 있긴 해야 되지만, 네, 집회를 통해서 결의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서면 결의도 가능하다. 또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는 거죠. 전유 부분의 여러 가지 권리 의무는 다 공용 부분이나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는 겁니다.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을 할수 있다. 그래, 소집 절차 생략, 이 소집 절차 생략도 전원의 동의를 거쳐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집 절차 없이 서면 결의하자, 이것도 전원의 동의 받으면 하는 거고요. 또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정 승계인이 승용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공용 부분 관리비는 그 특정 승계인의 승계가 되는 거예요.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전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번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에 집합건물법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가 틀린 거 찾습니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여부는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이나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이후에 건물의 개조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 맞아요.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판단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존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면 당연히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구분 소유자의 구분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그 소유자의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분 행위 등을 통해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상 부속 주차장으로 설치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라도 그것이 분양계약상 특약에 의해서 따로 분양이 되었고, 그래요, 특약에 의해서 따로 분양이 됐대요. 구조상 이용상으로 다른 건가 독립한 때는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수 있다. 원래 지하 주차장은 부속 주차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경우에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은요,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은 특약으로 별도의 소유의 객체로 할수 있습니다. 또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지만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경우에 수분양자가 전유 부분의 소유를 위해서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는 단순히 점유권과 달리 본권으로서 집합건물법상 대지 사용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격려되고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즉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 대지 사용권 등기, 공용 부분에 대한 등기가 있기 전에 됐든 있고 난 후에 됐든 관계없어요. 전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는 공용 부분이나 대지 사용권에 무조건 미치는 겁니다.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귀속하게 되는 종물 내지는 종된 권리인 그 대지 사용권에 무조건 미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풀겠습니다. 11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 틀린 건데요.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이게 좋습니다.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그다음에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에서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아니한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 그래, 소집 절차 생략 전원 동의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또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기산된다. 이게 과거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일률적으로 기산이 되는데 최근에는 입주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 기간이 한두달 걸린다. 그럼 입주 기간 첫날 입주한 사람하고 마지막 날 입주한 사람하고는 벌써 사용 기간이 두 달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한 날로부터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이 기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5번,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동 건물이 있을 때 대지 소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요. 이거 분할 청구 못한다는 얘기예요. 법정 대지는 분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그다음에 13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 소유자 5분의 2 이상의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서재 있잖아요. 책장 안에. 책장에 있는 그 책장. 저희 집에도 이제 뭐 책장이 있어요. 아이들 책이랑 제 책이 있는데 그 책장 안에 있는 책의 5분의 4는 안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서재의 5분의 4. 서재의 5분의 4는 안 읽는 거다. 그래서 5분의 4는 서재예요. 서면 결의와 재건축 결의죠. 서면 결의와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다. 그래서 재건축 결의입니다. 나오면 거의 다. 서재의 5분의 4는 안 읽는 책이다. 재건축 결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요 정도로 해서 집합건물법은 마무리 지을 테고요. 아,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실제 기출문제는 집합건물법과 관련된 기출문제는 그다지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고 간단간단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 정도만 그냥 하시고 나머지 내용 너무 어려운 것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시간 경제상 그거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해서 이건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이건 명의신탁금지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금지법이다라고 하는 건요. 그 법명에서도 시험이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기서 부동산만 해당합니다. 동산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실권리할 때 이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제한물권도 다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라는 얘기죠. 이때 이 등기는요 본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자체에도 일단은 시험 대상이고요. 자, 이게 명의신탁금지법인데 명의신탁이다라고 하는 건 양자 간의 명의신탁이 있을 수 있고 삼자 간의 명의신탁이 있을 수 있어요. 갑이 자기 소유물을 을에게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는 내가 하되 등기는 네 이름으로 좀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명의신탁이죠. 이거는 금지죠, 금지. 이런 명의신탁 계약은 금지다. 그리고 이건 금지니까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거예요. 다만 외형적으로는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을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병은 무조건 보호가 됩니다. 이런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로 하되 소유권은 갑에게 있지만 을이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만 적극 가담 시에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는 있는 건데요. 이거 양자 간의 명의신탁이고요. 삼자 간의 명의신탁이 있어요. 삼자 간의 명의신탁은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 이게 매도인이고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지 이름으로 등기하면 되는데 제3자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받는 거죠. 이거를 이제 등기 명의신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 생략 등기형이다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얘네 둘이 약정을 했고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얘 이름으로 등기했잖아요. 중간 생략 등기형이다라고 해서 또 등기 명의만 신탁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하고 똑같은 3자 간의 명의신탁이지만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사고는 싶어요. 근데 둘이는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체결하지 않았고 이때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여기다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금을 지원해서 둘이 가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 명의가 아예 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계약 명의는 을이에요. 을인데 등기 명의만 병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형이라고 하고 이건 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임명령,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에 다 법률효과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요거에 관한 내용이죠. 요거에 관한 내용이라고. 자, 1번에 볼게요.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무효죠. 종중과 대표자 명의신탁과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이 법령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니라면 무효인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종중이나 그 대표자 또는 부부 간에도 실질적으로는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되 다만 법령 회피나 조세 포탈의 목적이 아니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니다. 이런 것만 아니면 무효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실권리자 명의로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명의 수탁자로부터 유효한 거래 행위를 통해서 신탁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그래요. 수탁자고 신탁자잖아요. 수탁자로부터 새로의 권리를 취득한 자 무조건 보호가 된다 그랬습니다. 위 3의 경우엔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명의 신탁에 관한 허위 등기는 통정의 표시의 일종으로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 학설의 태도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예, 통정의 표시와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종전의 판례는 종전의 판례는 명의 신탁은 무효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내 관계와 대외 관계로 나눴다라고 해서 뭐 신탁적 소유권 이전 등기설이다라고 해서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가 아니에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가 아니고 뭐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하되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를 하고 통정의 표시는 이 사람이 악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것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통정의 표시와 조금 다른 예, 법률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혼 간의 배우자는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얘기해요. 사실혼 간의 배우자는 여러 명 둘 수도 있죠. 좀 재밌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엔 잘못하면 여러 명 두고서 이상한 짓 할까봐 이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제기해서 구분소유주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다. 우리 상호 명의신탁 했잖아요. 상호 명의신탁은 외부로 표시는 공유로 표시되어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이미 분할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분의 반환을 청구해야지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는 없다. 우리 공유관계에서 설명한 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니은은 맞았고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니, 이 명의신탁은 주로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투기 목적의 어떠한 행위든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불법 원인급여로 보진 않아요. 디귿도 틀렸고요. 리을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했답니다. 제3자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그래서 통정의 표시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틀린 거 찾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죠. 배우자 간의 명의 신탁의 경우 배우자는에는 사실혼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두 사람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구분 소유자로 공유하는 것은 본법에 적용받는 명의 신탁 약정이 아니에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내부적으로 완전히 분할된 공유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 겁니다. 이건 명의 신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모든 제3자가 다 포함합니다. 악의 제3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건 틀렸어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가 이러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물건 변동은 유효하고 수탁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요. 계약명의신탁이에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잖아요. 이 매도인은 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방법이 없죠. 알 방법이 없고 돈도 병이 가져왔고 계약도 병이 했어요. 그럼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3자가 선이라고 한다면 이 계약도 유효고 병도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거는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무효고 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도 이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여전히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및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를 할지라도 본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그 명의신탁은 무효다. 아니에요. 본법에 적용은 되지만 무효인 명의신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약정했다. 아, 여기에 해당하네요. 병은 위 약정에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갑과 병 간의 관계는 계약 명의, 즉 계약 명의를 네 이름으로 해라 했으니까 계약 명의 신탁 맞습니다. 갑과 병 간의 명의 신탁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을 소유 토지라고 할지라도 매도인이 을일지라도, 이거는 여기 지금 뭐 을 갑으로 한번 나눠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을일지라도 을이 직접 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을 대신 누가 법원에서 지금 매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필요 없어요.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법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사실은 을, 을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법원이기 때문에 예, 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여부, 예, 이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또 갑은 병에 대해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지급된 이 자금도 이게 무효예요. 무효다 보니까 원인 없이 이게 효력이 소멸했으니까 원인 없이 돈을 받았죠. 예, 남의 돈을 원인 없이 받았으니까 이 자금만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금 대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도 가능해요. 이거는 대물변제로 봐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7번에는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에 갑은 을 소유 토지를 매입하면서 병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을에게 직접 병 앞으로 등기 이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쪽이네요. 갑은 을 소유 토지를 매입하면서 병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을에게 직접 병 앞으로 등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누구하고 누구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름만 바뀌면은 그 문제에 부합이 되는 거죠. 자, 틀린 거 찾습니다. 갑과 병이 부부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부동산 실명법상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하나요. 갑과 병 사이의 명의 신탁은 유효다. 그래. 일정한 사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법령 회피나 강제 집행 면탈, 채무, 뭐 세금 포탈 등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게 아니라면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예요. 또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 격려받은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을이 소유자일지라도 혹시 병이 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 이건 사실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도 소유자는 아니죠. 소유권은 여전히 을에게 있는 거잖아요. 혹시 정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여기는 횡령죄를 받게 되는데 횡령죄도 이제는 뭐 처벌하지 않는다. 뭐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자, 정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위토지 소유권자는 여전히 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로부터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자신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직접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갑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은 을에게 계약의 당사자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을이 병에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대위해서 행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했대요. 아, 그러면 이건 계약 명의 신탁이잖아요. 자신 명의로 등기했다.
자, 갑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 신탁에 약정을 했다. 이거는 금지죠. 예,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이 됩니다. 갑과 을이 묵시적으로 명의 신탁에 약정을 했다. 아예 명의 신탁 약정은 명시 묵시 다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을명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에, 그래요. 가등기가 됐든 본등기가 됐든 다 실명법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내은 디귿 다 예, 실명법이 적용이 되는 것들이네요. 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18년 5월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서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그 후 을 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병소유 X 건물을 취득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뭐 용어가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병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을이 되면 되는 거죠.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 그림 가지고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요. 자, 갑은 을에 대하여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 자금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지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은 그냥 소유권 취득해 버린 거예요. 또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 건물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X 건물의 소유권 반환이 아니라 지원해준 자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자체에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이 알았던 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매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병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걸 알았든 몰랐든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법원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을은 X건물의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요.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 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지급한 예, 그 금전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에요. 계약으로 인해서 생긴 채권이죠.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권이거든요. 이거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타인 권리 물건의 매매도 유효잖아요. 을 소유 건물을 갑이 점유하고 있다가 정에게 매매하는 매매 계약만 체결했대요. 이건 채권 행위잖아요. 타인 물건의 매매도 유효이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무효는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으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될지 모르겠지만 매매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문제풀이 강의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나머지 시간 정리 철저하게 하셔서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여러분 아마 강의 노트 이렇게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하고 이 칠판에 필기해드린 내용 문제풀이 하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강의 노트에 필기한 내용이 문제풀이에도 그대로 그 내용에서 그대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를 정확하게 잘 아시면 충분히 80점 이상은 득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